안녕하세요. 아빠가 되어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덤벨 플랫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플랫을 이제 어제 새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했고요. 요거를 주소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소를 따라가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플랫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만들기 어려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떤 이게 뭐 나라 이름이나 뭐 사람 이름이나 뭐 그런 거라 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얼마나 더 성장했느냐 또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뭐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비교할 때 이렇게 점을 찍어서 비교하는데 작년 것을 빨간 점, 올해 것을 파란 점으로 하게 되면 증가된 나라도 있고, 감소된 나라도 있고, 변화가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옵션을 좀 보면요. 빨간색이 시작이거든요. 스타트 컬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스타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4로 하고, 동그라미 작은 것이 이제 과거고, 이것이 현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이게 과거 거를 약간 약하게 하려고 하면 빨간색 중에서도 조금 약한 빨간색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희미하니까 이제 좀덜 강조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이 라인 색깔도 여기 지정할 수 있고요. 라인 너무 두껍다 그러면 라인을 약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1.5 이런 것도 가능해요. 1.5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라인 드로우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서 보면 조나단 빌러, 크리스 카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 나라라면 나라 뭐 GDP 위주라든지 내가 의도한 그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그레이드 업로드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막 재배치되지 않도록 한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find out more plot 요거를 앞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그래프들을 참고해서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버전은 이 데이터가 예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냥 업로드 시키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업로드 된 데이터, 예제 데이터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그런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열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name, start, end 두 개, 세 개의 칼럼을 지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몇 년치 자료가 있으면 몇 년치랑 현재랑 비교해 볼 때도 이걸 옵션을 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발표 같은데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참, 이거, 이 PDF나 SVG, PPT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가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SVG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서 PPT 파일에 넣은 다음에 그룹 해제를 두번 해서 그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반복되는 거는 자꾸 생략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중에 한두 개딱 우연히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시면 뭐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동영상 만들 때마다 공통되는 거라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영상 하나만 보고도 할수 있도록 되니까요. 어쨌든 다운로드 받을 때 SVG, 그냥 PDF로 받아서 쓰시든지 편집이 필요하면 PPT 파일로 받아서 이제 거기다가 또 글자나 더 넣고 이렇게 추가하는 걸할수 있고 SVG로 받으면 SVG 안에 있는 글자 크기를 바꾸고 선 굵기를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편집이 쓸수 있으니까 또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 SVG를 받아도 편집하면서 도용이 되니까 그런 다뭐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 안에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시면 활용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